뭐 대만에서 있었던 실화를 각색한 거래요. 두꺼비집도 뭐 없고 여기는 또 전기 들어오고 버그? 진짜? 설마? 이 게임 보신 분 뭐가 있는데 제가 못한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뭐가 있긴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만 알려주세요. 뭐가 있긴 있는 건데 제가 못 찾은 거예요? 버그는 아니래요, 지선이님이. 라이터 못 쓰게 된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럼 버그네. 내 라이터 내놔라. 어? 아니 근데 왜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 아 뒷골. 아 여기 난 내가 못하는 줄 알았잖아. 라이터는 항상 있다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끄고 하더라고요. 그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오면 말이야. 어? 스페이스 바다. 하... 이걸 몰랐네. 어? 이거 나한테 알려준 적 없잖아, 얘. 어? 어? 게임에서 이거 스페이스 바라는 거 알려준 적 없잖아. 하... 손 씻었다. 하... 어 이거 뭐야? 자체아드. 어우 뭐야. 바이오쇼크. 환자 성명 두메이신. 딸 이름이 두메이신인가봐요. 30018 여자 10살 75년생이네 누나네 낳았다보다. 호흡기 내과 진료일 1985년 6월 16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 어려움. 엑스레이 혈액검사 결과 모두 정상. 원인 불명. 원인은 알 수가 없어. 근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렵대요. 헐. 조각조각 찢어진 엑스레이 사진. 진료기록 서류철에서 찾은 엑스레이다. 그러면 귀신 들린 건가 또? 그런 상황인 건가? 은현님 어떻게 뭐야 딸인데 나보다 어려. 누님 은현 누님 배경 바뀌었어. 뭐야 여기 병원이야? 오래도록 낫지 않는 병. 아이의 방안. 촛불이 이불과 탕약을 비춘다. 아빠 우리는 언제 놀러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간은 나가면 안 돼. 착하지 아가야. 아픈 게 다 나으면 아빠랑 엄마는 항상 아가랑 함께 다닐 거란다.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파요. 치료받는 건 싫어요. 남편이 아이의 몸에 꽂혀있던 주사바늘을 모두 뽑는다. 이러면 안 아프지? 아빠는 우리 아가가 힘들게 만들지 않아. 아가가 울다 지쳐 잠이 든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 아픈 지가 벌써 언제부터야. 가슴이 너무 아파. 걱정하지 마 여보. 나한테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뭘까? 자, 이 게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 어떠한 말도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하지 않기루. 스포는 아니지만 하면서 하는 말이 스포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또 퍼즐이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꺼내야 되나? 이것도 끊어야 돼? 퍼즐. 이렇게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테고, 이렇게 할 테고. 응?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싫어? 아니야. 여보세요, 두 선생님. 저 허 선생이에요. 무슨 일인지 다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 올라오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뭔데 빨간색 빛이 햇빛인가? 뭐지? 어, 무서워 진짜. 뭐야 여기? 뭔데? 어? 딸인가? 우리 딸인가 보다. 오, 이제 위로 올라가네? 이건 또 뭐야? 얘 뭐하고 있는 건데? 뭐하고 있니? 응? 뭐하고 있니? 엘리베이터는 또 왜 고장... 뭐야 못 들어가고. 아 이거 뭐야 부족 봐. 부족 봐 부족. 여울님도 이거 다 보셨다 하지 않았어요? 또 봐도 무서워? 티가 너무 작다. 전국! 노래자랑! 딴따란딴딴딴딴딴. 이제 우리 어린이들 도전자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볼까요? 두메이신 어린이가 부릅니다. 오, 딸이다. 우리 딸이다. 어떻게? 우리 딸인가 봐.
노래 감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뭐야 이거? 우와. 엄마야. 엄마야. 우와 대박.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빗물에 빠져 죽는 줄. 와, 놀래갖고 코가 나오네, 코가 나와. 와, 뭐야? 왜? 왜 앞 여기 한 가운데 아파트 한 가운데 왜 이런 게 있는 건데? 어허이. 과거의 조각을 모아야 화목한 오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의 조각을 모으래요. 원래는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기억이 나질 않는다. 뭐야 또. 우와, 갈 곳이 겁나게 많네요. 일단 제일 먼저 열린 데부터 가봅시다. 와, 그럼 아까 거기가 끝판왕인가 보다. 응. 아, 여기 지금 호랑이. 친절하네요. 난 너무 좋잖아. 친절한 거 너무 좋잖아. 뭐야 여기. 86년으로 왔어요. 대자 데뷔하신 과고 자고 자 자고 관음님이시여. 자고 관음이야? 자고 관음님이래요. 네, 베베님 들어가세요. 와, 노래 끝났어. 그래서 캐스팅 한다고 안 한다고. 첫 번째 어린이는 벌써 네 번이나 우승을 했네요. 저희 심사위원들도 매번 찾고 또 찾아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쉽지 않은 노래였어요. 제가 심사위원을 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것도 이렇게 잘 부른 것도 처음이에요. 두 사람 모두 실력이 막상막하라서 승부를 가리기 힘드네요. 두 명이 나왔었나 봐요. 우리 딸은 부둣가의 아가씨를 불렀어요.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찍어두지 못해서 참 아쉽다. 너무 잘하니까 혼자 잘해보세요. 뭔 소리야. 왜 뭔데. 아, 우리 딸 잘하니까 딸 혼자 잘하라고? 우리 딸만 캐스팅한다고? 오키도키. 도의 자고 관음, 신장으로 화신하다. 농부는 큰 뱀이 말한 대로 뱀의 피와 살로 약수를 담가 동자승에게 먹였고, 동자승은 정말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 순간 대자 데뷔하신 자고 관음님께서 마을에 강림하셨다.
대자 데뷔하신 작곡 하느님께서는 동자승과 농부에게 큰 뱀의 선행에 감응하여 현신하신 것이라 알려주셨고, 그 뱀은 정괴이기는 하나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위해 봉헌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졌으므로 앞으로 큰 뱀으로 하여금 불법을 수호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 보살님께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실 때에는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진 신령한 뱀이 보살님의 곁을 보좌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고 견증 심경의 내용 중 역세 관음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많은 신중이 자고 관음님이 현신하실 때 이야기에 나오는 신령한 뱀의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이거 말이 어려워. 수많은 신중이 내가 이래서 라이브를 안 합니다. 혀가 꼬여서. 괴담 읽다 보면 진짜 어려운 단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혀가 꼬여. 고양이. 뭐야? 글짓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하시오. 고맙습니다. 나의 꿈. 드메이신. 글씨 되게 잘 쓴다. 예쁘게. 나는 작은 스타가 되는 게 꿈이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대스타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실 때 따라 부르면 아빠랑 엄마 두 분이 다 내가 정말 잘 부른다고 해주신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노래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매주 학원에 다닌다. 노래자랑에도 자주 나간다. 아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꼭 들어줄 거라고 하셨다. 나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놀고 싶은데 두 분 다 매일매일 바쁘시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랑 엄마를 모시고 놀러 갈 거다. 응? 뭔데? 여보, 나 치파오 찾았어. 좀 빨면 아직 입을 수 있겠지? 감독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직 배약 하나 만들어줄 수 있대.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었잖아. 집세랑 수도 세고 낼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은 어쩌라고? 애는 안 돌볼 거야? 왜 자기밖에 몰라? 뭘 나밖에 몰라? 집이 어떻게 될 리 없잖아. 이래도 집에 신경은 쓸 거라고. 그래. 안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계속 뭔가 집 문제 때문에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뭔가? 뭔데? 당신은 모자란 게 있다고 화를 내? 그냥 당신 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아, 마주님 모처럼 감사합니다. 악화 중에 신들린 연기. 고맙습니다. 남자가 할래? 그 모양 그 꼴이면서 말은 잘한다. 집에만 처박혀서 글만 쓸 바야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극보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알았으니까 그만해. 나중에 얘기하자고. 마주님 감사하고요. 티눌프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헛돈만 안 썼어도 이 꼴은 안 났다고. 헛돈을 썼다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지 그래? 그 비싼 추궁기는 어디다 쓰게? 자랑이라도 하려고? 툭하면 손목시계니 차주전자니 이제는 비싼 돈 주고 물고기까지. 게다가 그 얼어 죽을 놈의 복채, 그걸로 다달이 나가는 돈이 얼마야? 아주 장볼 똥까지 다 갖다 바쳐.
가는 님께서 구보 살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딸이 벼룩이 나왔을 줄 알았을라? 돈이란 돈은 다 관우님한테 맡으라고. 우리는 당신이랑 손가락을 안 빨면 되겠네. 내가 생활비 때문에 얼마나 엄마한테 손을 벌렸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내가 부끄러워서 진짜. 너는 네가 이딴 옷 입고 다니는데 나는 차이도 안 부끄럽겠다. 어? 지파옷 뺏어갔나봐. 지파옷 뺏어갔네. 야, 왜 싸우는 장면을 왜 이렇게 오래 보여준 걸까요?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네. 와, 의도가 다 있겠죠?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메이 씨는. 어? 빨간 우산. 아까 빨간 우산이 있었잖아요. 물고기. 여기 뭐가 있나? 아이고, 크크님도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휴, 진짜. 우리만은 그러지 맙시다. 작은 스타 치치, 즐거운 점 있기. 치치가 왕관 무도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무대에 설 거예요. 맞아. 우리 집도 그랬었어. 그 시절에 유행하던 추금기이다. LP판을 찾아야 되나? 돈 없으면 애 낳으면 안 된다기보다 그게 문제지. 생활력이라고 해야 되나? 의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집은 많아요. 물론 애한테 많은 걸 풍족하게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집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렇지, 그런 게 문제죠. 다 찾은 건가 이제 여기서는? 어? 아, 깜짝이야. 그렇죠. 오히려 애 낳고서는 목표의식이 생겨서 더 열심히 사는 집도 많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애를 낳고 나서가 문제인 거지. 깜짝이야. 로딩 중이죠? 멈춘 줄 알았네. 아리산 여행 안내서. 아리산 여행 안내서이다.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애가 방에서 계속 화내고 있어. 당신이 가서 애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 좀 읽어주면 안 될까? 그니까 그때네. 딱 여행 갈라는데 못 간대. 85년 8월 23일입니다 몇 시야? 3시 41분. 잠겨진 여행 가방. 그때죠, 딱 지금. 비 오는 날. 또 안 켠 거 있나? 물고기. 술 담그는 법을 그린 낙서. 내가 적은 시의 내용을 따라 딸아이가 그린 낙서. 신발과 왕관 그리고 빨간색 드레스는 대스타가 되기 위한 재료이다. 아, 신발과 왕관, 빨간색 드레스. 아기가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물품 같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철떡에 붙어 있는 시.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이 술은 너와 함께 달콤해지고 성숙해지겠지. 철떡에서 익어가는 것은 어머니가 너에게 바치는 세 가지 축복. 원컨대
비단 옷으로 맵시가 더욱 어여뻐지길. 원컨대 머리 위 보관이 별과도 같은 아우라를 바라길. 원컨대 신을 신고 내딛는 걸음이 만인을 사로잡길. 끈기 있게 기다리면 시간이 너를 눈부시도록 찬란한 보배로 만들어주겠지. 뭐야? 뭔가 딸아이를 위해서 뭔가 시를 써준 것 같은데, 근데 이 항아리는 뭐지? 왜 이렇게 막 매달려 있지? 뭐지? 영홍이 뭐야? 아, 홍아주. 중국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술을 담근다잖아요. 그 통 같아. 아, 그래? 그게 여왕홍, 홍아주, 그게 그 얘기인 거야?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깨알 지식. 중국 가정의 전통주로서. 늦었어, 이미. 이미 설명 들었다. 늦어부렀다. 도의 자고관음. 몸을 던져 생명을 구하다. 허나 화무 11홍이라. 어느 해인가 동자승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 연일 넋이 나가 있고 음식도 해먹을 수 없으며 그저 간신히 숨만 쉬는 상태라 의원도 손을 쓸 방도가 없어 농부는 애가 탔다. 이때 커다란 뱀이 갑자기 헌신하여 농부에게 말했다. 현신하여. 나는 천년묵은 뱀 정괴인이라. 내 보아하니 너희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효성스럽고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내가 배워도 될 정도이더구냐. 아, 불법이 그 불법이 아니고 불가의 법도겠죠.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내가 배워도 될 정도이더구나. 하여 내가 아이가 맞은 겁살을 없애주도록 하마. 나의 피와 살로 약수를 담가 먹이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그게 그 술인가? 어? 아까 그 술이 그 술인가 그럼? 뱀술이었어? 아, 뱀이다. 아, 뱀이다. 우리 가족, 두메이신. 우리 가족은 세 사람이다. 아빠랑 엄마, 그리고 나다.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이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 엄마는 예전에 스타였다. 그래서 어떤 노래든지 다 잘 부르신다. 우리 아빠는 작가이다. 아빠는 매일 글자를 많이 많이 쓰신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아주 엄청 늦게까지 일을 하신다. 어, 난데? 일을 하실 때는 아빠를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엄마에게 혼이 난다. 나는 아프니까 자주 학교에 못 간다. 그렇지만 아빠랑 엄마는 집에서 나를 돌봐주신다. 엄마는 내 상태가 좋아지면 자주 밖에 놀러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아빠랑 엄마가 정말 좋다.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그리 그래도 괜찮아요. 부적 태운 흔적도 있고요. 부적도 위에 붙여놨고요. 도자기 인형. 여기다 뭐 놔야 되나? 카메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진짜. 아니 아니. 딴 거 없죠. 한번 꼼꼼히 싹 보고 없으면 갑니다. 화장실은 맨날 잠겨 있어. 내 딸은 이미 갔어요. 동화책 읽어줄래도 딸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던 딸이 날 깜놀시키고 가버렸어요.
오, 불도 뭐야? 불 이거 왜 다 꺼져 있는 거지? 이거 불 왜 꺼져 있는 거죠? 그죠? 백조는 볼 때마다 다리를 보이죠.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었다니까. 어? 어, 깜짝이야. 알림장. 1985년 6월 13일 목요일.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다.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똑같은 것만 한다. 그렇지만 나는 몸이 아프니까 학교에 못 간다. 병원에도 많이 갔는데 아직도 아프다. 친구들은 모두 알림장을 쓰니까 나도 쓸 거다. 이건 일기인데? 알림장이 아니라? 1985년 6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아빠가 키우시는 아로하나한테 밥을 주었다. 어항에서만 헤엄을 치니까 물고기가 너무 불쌍하다. 갇혀서 아무데도 못 나간다. 나도 애랑 똑같다. 아니 뭐야 깜짝이야. 헐. 버튼 라벨에 창문이라고 써있다. 창문 두메이신 옷장 약 먹기. 꼭 놀러 갈 거야. 꼭꼭꼭꼭 놀러 갈 거야. 꼭꼭꼭. 알람 시계. 두메이신 소극장 1. 알람 시계 두메이신 방문. 깜빡이는 거를 먼저 눌러야겠지? 두메이신. 물고기 아빠가 또 나한테 거짓말했어. 오늘 같이 놀러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또 안 된다고 그랬어. 정말 이제 다 나아서 안 아픈데. 텔레비전. 두메이신. 나 혼자 갈래. 내 동화책을 가져가야겠다. 아빠 지갑이랑 엄마 모자도 가져갈래. 이러면 쓰려고 해도 못 쓰실 테니까. 전염병 예방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 이게 지금 어항 안에서 보는 거야? 아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아 두메이신을 보는 거야? 와 그렇구나. 와 물고기가 보는 거라니. 그걸 또 어떻게 알았대 레비님은 또? 그게 느껴졌어요? 와 열쇠는 구슬 상자에 넣어뒀고 상자는 내 비밀 기지에 있어. 엄마랑 아빠한테 알려주면 안 돼? 아 잠깐 뭔가 막 지금 힌트가 막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네 물고기 저기 있네. 아니야 물고기 저기 있잖아. 우리 때는 숨을 잘 못 쉬었어. 또 얼마나 고집을 부리던지 내가 비타민을 줘도 안 먹더라니까. 오늘은 최소한 의사가 준 위장약은 다 먹었으니까 다행이지. 약들이 다 어디 갔지? 뭐야 뭔데? 설마? 어, 저 물고기가 나네. 맞네. 물고기한테 약을 준 거야? 약을 넣어준 거야? 와
대박. 오 마이 갓. 뜨. 구슬 물고기의 눈알. 구슬이네. 헐 대박. 와. 와. 무서우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네. 오늘은 쉬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으면 같이 나가서 놀기로 아빠랑 약속했다. 그런데 아빠가 또 날 속였다. 아빠는 맨날 말을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킨다. 착하게 약도 잘 먹었고 말썽도 안 부렸는데 아빠랑 엄마는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한다. 아빠가 또 건강에 좋다는 약을 많이 사왔다. 나는 약 안 먹을 거다. 먹어도 안 낫는데 약을 먹으면 나가서 놀 거라고 해놓고 나중엔 안 갔으면서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했다. 나는 약 안 먹을 거다. 약 안 먹을 거다. 약 안 먹을 거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약을 먹으면 놀아주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군요. 그리고 먹기 싫었겠지. 이 입장에서 그죠? 약을 뭐하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아, 하지 마라 그런 거. 오마이갓. 뭐야? 이게 뭐야? 아, 설마? 대박. 와. 아, 깜짝이야. 그렇다고 물고기는 뭔죄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뭔죄야. 와. 아, 저리로 가. 스타가 스타 아. 됐어. 우와. 열쇠 얻었어, 열쇠. 여행가방 열쇠. 우와. 딸이 숨겨놨던 여행가방의 열쇠이다. 진짜 구현 잘 해놨네요. 와. 대박. 깜짝이야.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친절하잖아? 어? 깜짝이야! 왜 또요? 친절한데 생뚱맞게 친절한 게 아니라 연출하면서 친절해. 그래서 좋아. 꽃과 사랑. 딸아이는 매번 침대 맡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한다. 아, 표지에 딸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다. 아, 요구르트도 있었네 여기. 어, 딸 없어졌어. 그럼 또 침대로 가면 딸이 기다리고 있어. 어, 딸이 기다리고 앉아있어 저기. 어우, 기다리고 앉아있어. 야, 동화책 읽는데도 로딩이 필요하다. 아빠가 생각 좀 하자. 아, 로딩 좀. 로딩. 한다. 뭐야? 뭔데?
슈슈슈. 아빠가 사냥을 하러 왔어요. 오늘은 숲에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아빠가 쏜 화살이 멧돼지의 발에 맞았어요. 멧돼지는 화가 나서 힘껏 아빠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샤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빠를 간호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 아야아야 아팠답니다.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몇 날 며칠 누워 있었지만 낫질 않았어요. 샤샤는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잤답니다. 아빠를 치료하느라 샤샤샤. 죄송합니다. 샤샤는 산 넘고 물 건너 풍요의 신이 궁전에 도착했어요. 풍요의 신의 궁전은 커다란 금색 집인데 숲은 정중앙이 있고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숲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제발 아빠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샤샤가 말했어요. 풍요의 신이 말했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꽃이란다. 꽃을 피우면 어떠한 병이든 다 낫게 할 수 있지. 풍요의 신은 샤샤에게 씨앗을 하나 주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서 키워야 해. 풍요의 신이 말했어요. 샤샤는 아빠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은 하늘나무 위에 있단다. 샤샤는 풍요의 신의 궁전에서 나와 여행을 시작했어요. 작은 숲에 도착한 샤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응? 앞으로 나가야 돼?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저 진짜 애들한테 책 읽어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줘요. 젤다 같다 진짜. 맞아. 샤샤는 나무를 밀어 맛있는 사과를 하나 주었답니다. 던지기 없냐 던지기? 때마침 곰돌이의 점심시간이었네요. 진짜 던졌는데 곰돌이가 먹었어. 곰돌이는 사과를 제일 좋아. 곰돌이야, 물이 너무 깊어요.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곰돌이가 도와줘! 야, 이 자식아! 도와줘, 이 자식아! 안 때라? 나무를 뽑나? 심쿵. 아, 미주님 감사합니다. 마주님. 나이스. 곰돌아 일로 와. 컴온. 아까 그곳은 미끼 상품이야. 시식을 했으면 구입 하나 하셔야지. 이리 오시게. 응? 어? 이리 오시게. 아, 절로 가버리네. 다시 이리 오시게. 저기 있다. 저기. 안 통하네. 어떻게 하면 쟤를 올릴 수가 있지? 조련사가 되었다. 으잇. 아, 안 되네. 이 방법이 아닌가 봐. 아, 계곡에 던져서 심쿵. 야, 봤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안 그러다 되지. 그러다 곰돌이한테 한 대 맞으면 되다니. 봤다는 사람들이 그 말 하면 그건 스포요. 안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샤샤는 맞은편으로 사과를 던졌어요. 아, 저도 이 부분은 처음이. 알았어. 그럼 인정.
오케이. 샤샤는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한번 봐드립니다. 여울님. 그런데 곰돌이는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꼼짝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샤샤는 비눗물을 주어서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들어서 곰돌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 귀여워. 와, 똑똑하다. 근데 곰돌이는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 글쎄요, 학교 갈 시간일지도 몰라요. 잘 가, 곰돌아. 잘 가. 안녕. 와, 이거 만능팀인데?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이쿠, 숲속에서 사슴 두 마리가 싸우고 있네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샤샤는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몰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로? 이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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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녹용으로? 샤샤는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았어요. 그리고 사슴인 것처럼 살금살금 조심히 지나갔답니다. 귀여워. 사슴들은 왜 싸우고 있었을까요? 모르겠는데 왜일까? 실수로 서로 뿔이 부딪힌 게 분명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부딪힌 것 같으니까요. 안경을 씌워주면 될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사슴들한테 안경을 씌워주지 않을래? 이러면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뭐야? 아니야. 얘네는 돈 때문에 싸운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발전기 뭡니까? 발전기. 발전기. 신령한 새는 하늘나무 위에 살면서 영험한 물을 지키고 있었어요. 샤샤는 으쌰으쌰 세상에서 제일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뭐야? 얘 뭐야? 귀여워 얘. 얘 귀여워. 오. 그런데 신령한 새는 무섭게 앞을 막아섰어요. 내 아이에게 먹을 음식을 가져온다면 물을 조금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마. 신령한 새가 말했어요. 어디에서 아기 새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요거 같은데? 나 왠지 요거 같은데? 어? 이걸 꽂으면 아, 나 얘 귀여웠는데.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샤샤는 똑똑하게 머리를 잘 써서 송충이를 잡아 아기 새들에게 주었어요. 신령한 새는 기분이 좋아져서 신전에서 물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벌레를 먹을 거라고요? 그럼 아기 새들도 밥을 먹어야 크지. 제 초콜릿을 줄 테니 그걸 먹는 건 어때요? 초콜릿이 벌레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아기 새들한테 제 초콜릿을 줄게요. 영험한 물은 진작에 말라버렸잖아.
가장 소중한 물이 없으니 꽃을 피울 수 없게 되었어. 아빠는 샤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샤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단다, 괜찮단다. 아빠는 졸린 것뿐이란다. 네가 무사하다면 아빠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샤샤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울었어요. 눈물이 이제 물이 됐네. 조금씩 흙위로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새싹에서 줄기와 이파리가 자랐어요. 줄기와 이파리에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꽃봉오리에서 아름다운 튤립이 피어났어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딸이었던 거예요. 아빠의 병이 다 나았어요. 풍요의 신께 감사드리기 위해 아빠와 딸 두 사람은 땅에 꽃을 심었어요. 산에 가득하게 핀 튤립을 보곤 풍요의 신도 기뻐했어요. 그 후 샤샤와 아빠는 함께 이 꽃의 바다를 가꾸며 영원히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이야... 종이 튤립. 딸아이가 내게 망친 원고, 내가 망친 원고지로 접은 튤립이다. 그렇게 네덜란드 되었습니다. 아 진짜 드립들. 네덜란드 건국 신화. 네덜란드 건국 신화야. 이제 다 한 건가 여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4시가 넘었죠? 대조샤샤. 대조샤샤래. 어 진짜 마음 같아선 더 하고 싶긴 한데 좀 너무 늦어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